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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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늘 미끼는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뭘 것 같아? 그 커피 원두, 원두콩. 어 진짜 커피 냄새 난다. 얘를 들어가면 아메리카노야? 얘를 이 정도? 와 이거 진짜 이건 뭐가 들 것 같다 냄새가. 나 솔직히 단무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어, 방향제 대신 차에 놔둬도 되겠는데? 와 이거 무조건 들어. 이거는 바다 고양이가 들 거야. 얘를 넣어볼게요. 뽀고 형이 조만간 온다 했는데 뽀고 형 올 때 통발이를 싹 바꾸도록 할게요. 새 걸로 커피를 넣고 그리고 단무지는 챙기고 여기도 커피를 넣고 이게 감성 니가 그 원했던 감성등보다 좋은 거야. 진짜? 어 이따 썰어줄게. 넣고 그렇지 이 망탱이 챙기고 안녕 빨리 와. 자 안녕하십니까 보고입니다. 오늘은 검은도에서 통발 올리러 왔거든요. 당연히 콜리꺼 털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한 손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여기 군 뭐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헌터팡이요. 아 반갑습니다. 헌터팡님이랑 콜리랑 같이 해서 통발 올리러 가겠습니다. 오늘 미끼 뭐 가져오셨어요? 저는 닭 가져왔습니다. 딱 4개. 생닭 4개? 어 근데 네 건 하나. 닭 좀 제발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통발 바로 올리러 가보시죠. 가시죠. 아 이 양반들 털로 왔는데. 아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줄은 들어줄게. 요놈이에요, 요놈. 예? 요놈, 아, 요놈. 이게 이제 설치돼 있는 네. 통발. 여기... 이거 얼마나 두신 거예요? 이게 지금 3일 됐나 4일 됐나? 3일, 4일. 여기 많이 들어있겠네. 이거 환상의 섬이잖아. 근데 미끼가 살짝 부실해가지고. 아, 미끼가 뭐예요? 커피 원두요. 이거 바닷물에다 커피 우려갖고 먹으려고 빠쳐놨는데. 그걸 왜 쳐넣었어? 실험이잖아요. 아, 실험. 오케이, 오케이. 통발 유튜버니까. 이거 이거 올리시면 돼요, 이거. 이거, 이거? 네, 이거. 회에 내가 벌려드릴게요. 빨리! 그렇게 내려갖고 뭘 한다고? 먹을 거야 말 거야. 리발렛게 하나. 추배를 안 한다고? 빨리. 아무것도 안 들어있기만 해봐. 들어있기만 해봐. 팍. 해보자 해보자. 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과연. 자. 뭐야 불가 불가. 지금 불가사리. 뚱뚱뚱. 어 너 얘 진짜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전복이에요? 보여요? 전복이에요? 네 전복. 5분자기 아니야? 어 5분자기 같은데. 일단 이거 터는 방법 아시죠 빵님?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쵸. 아 이 통발 유튜브라 뭐 지퍼 있는 거 하나 한 줄 알았는데. 아 우린 그렇게 고급스러운 거 안 씁니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잘 털어봐요. 아 터는 걸 못하네 또. 아, 안 털어봤어요. 좀 배우셔야 되는데. 된다 된다 된다. 와. 아 불가사리. 안에 불가사리 빼주세요. 손이 많이 가네. 아 이 사람 힘드네. 통발 유튜버 자존심 확 상하는데. 어. 잠깐만 이게 아니 이게 뭐한 이게 뭐한 짓이에요 지금. 전복 전복. 아니. 그 원래 키워서 잡으려고. 아니 이거는 금지 차장이죠 여러분. 이거 전복인데 이 정도면 금지 차장이거든요. 키워서 잡아야죠. 아 자 그럼. 야 나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커피 원두. 자 커피 우려 먹어야지. 아니 여러분 저 지금 여기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강원도에서 서울 가서 서울에서 익산 가서 익산에서 여수 가서 여수 가서 배 타고 3시간 동안 토악질하면서 들어왔는데 커피 원두에 지금 불가사리 두 마리에 전복 롯만 알레기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응 리사정? 아 또 다른 거 있겠지? 다른 통발 있죠 하나 더. 그렇죠 일단 얘는 네. 먼저 살려줍시다. 아 얘는 뭐 방생해야죠. 전 말릴 거죠? 뭐 부메랑이야 뭐야? 야, 불가사리네 여기 살려주면 안 되니까. 그쵸. 이게 바다날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바다날이라고 하는 건데. 네. 아 요건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밖에 두고. 여기는 뭐가 들었겠지 그래도. 아, 이 통발은 뭔데요? 큰 통발이요? 이 통발은 사각 통발이어서 큰 통발이거든요? 어 기대되네. 이거 클라스가 다르잖아 클라스가. 오케이 저는 뭐 먹을 수 있는 것만 나오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 뭐든 먹여야 되겠다. 오 잠깐만 야야야 다리 부르고. 형 다리 길어 괜찮아. 어 입질 왔어.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어 느낌 와요 느낌 와요. 아 개무거워요. 벌크업 하는 거야 뭐야 또. 할 수 있어? 동네 사람들 다 일어나겠네. 놀래서 쫓아나오겠다. 야 근데 왜 이렇게 무겁냐 오늘? 뭐가 들어있다는 거 아닐까? 아 좋다 좋다 느낌 좋다. 어 보인다 실루엣이. 아, 문어 20kg짜리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실루엣이 보여. 아씨 뭐 나와야 오케이,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나오겠어. 돌아가 돌아가. 형도 돌아버리면 안 돼? 뭐야? 잘 이렇게 이거 통발 유튜브 아니지? 어설픈 거 찍지 말라고요. 뭐, 다리가 왜 이렇게 하얘?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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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야 뭐 있네. 뭐야? 이거 오늘 뭐
소라예요? 아니면 소라게예요 저거? 이거 먹으면 죽겠는데? 뭐야 저거? 아 보거네. 오늘 독 컨텐츠야? 다 독 있는 것만 들어있는데? 야 보거랄게. 보거 잡았어? 오늘 암살 컨텐츠다. 채널 삭제. 근데 저거 일반 보거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일단 꺼내보세요. 진짜 힘들어 보인다 오늘. 아! 오! 야 박스피시네 박스피시. 자, 여러분 이게 박스피시라고 하는 건데 뭐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고 보시면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못 먹죠? 아 뭐, 귀여워. 네 보거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먹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격증 있어야 돼. 제 친구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미역치라고 쏘이면 굉장히 아파요. 아 미역치요? 네 예. 그리고 얘도 독 있는 친구예요. 아 보통 네. 어디로 쏴요? 여기로 쏴요? 여기 지느러미죠. 예. 네. 아 그리고 얘는요? 얘는 솔종개라 그래가지고 얘도 독 있는 친구예요. 암살 컨텐츠? 오늘 한번 죽여봐 어째? 보거 독 있고 미역치 독 있고 솔종개 독 있고 저 동해 갈게요. 채널 삭제 나성라. 이거는 아 이거 소라게구나. 야 근데 씨알이 크다 소라게. 소라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 안 먹을게요. 정멀리가. 이거 나머지 다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다 방생해 주세요. 가라. 보거는 얘는 살살 떨거야겠다. 아, 보거는 내 친구니까. 야 또 왔다고 반겨주네. 가라. 오 저거 씨. 바로 가버리구나. 아, 다행이다 팔팔해서. 미역치하고 솔종개는 들어가지고 해주세요. 빵님이 해주세요. 아니 들어서 해주세요. 들어서. 손 떨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쏘이면 이거 병원 가는데 이거 어떡하냐? 살살 자극시키지 마. 오케이 자극시키지 마. 아씨 나 진짜 살살 여기 병원도 없단 말이야. 와 이거 세우는 거야. 아 여기 쏘이면 이제 큰일 난 거. 이야. 오케이 쏘이게. 얘가 진짜 난리 치는데. 어떻게 잡아야 돼요? 배를 받쳐 양손으로. 야 근데 이런 거 왜 나 시키는 거야? 보건이 잘하잖아요. 친구 들었으니까 친구들 살려줘야. 옆에 지금 콜리님 동생이 이거 살짝 벗어주셨네. 발가락 괜찮으세요? 왜? 오케이, 아니 그렇게 해도 되겠다. 뭐했다? 거짓말 하지 마. 진짜야? 뭐야? 야, 나 안 한다 그랬잖아. 괜찮아요? 아, 미용가. 나 안 괜찮아. 빨리 형 빨아 먹어. 야, 근데 개 아픈데? 야, 리얼 아픈데? 아니 어디에 쏘이는 거예요 도대체? 옆구리 있었어. 아 옆구리에?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두번 내가 할게 내가. 어 이거는. 자, 야 나 시키지 말라니까. 아니 진짜 쏘였어. 길이 바로 나네. 진짜 쏘였어. 이런 건 전문인 제가 해야겠어. 오케이. 아 저 옆에 이게 있구나. 너도 쏘야지. 오케이. 아 보내? 아 예 보내주세요. 보내. 간다. 아 검은 돌이. 저 나쁜 놈 씨. 나 쏘았어. 피 나서 보세요. 진짜 리얼이라니까 여기. 야 왜 짜냐고 내 피. 아 짜야 돼. 독. 독 빼야지.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아 괜찮은 거예요? 혹시? 약독이어서. 아 괜찮아요? 아, 시간 지나면 시간이 약이야. 그럼 그때까지 아픈 거잖아. 땀 흘리는데? 야 리얼이라고 씨. 야 지금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거 옆구리 찔러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 옆구리 찔러면 괜찮아요? 땀 닦는 거. 아니 땀이 진짜 나네. 리얼이라니까.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 그 옆구리는 괜찮고 등 쏘이면 큰일 나고. 슬슬 아프기 시작해요. 뭐 약간 얼굴 허해졌네. 자, 여러분 이제 이 두 통발 유튜버의 통발들이 많기 때문에 난 쏘였다니까. 오케이 인정. 이제 꽝도 있어야지 재밌지. 너무 맨날 잡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커피콩은 심하잖아. 닭 4개를 요 대형 통발 있죠. 완전 대형 통발입니다. 자 여기에 일단 다 넣고 한번 여기 빠쳐볼게요. 자라다 빠져라. 두 마리, 네 마리, 세 마리. 자, 네 마리. 잠깐! 한 마리 주기로 했잖아. 고맙다. 기억력 개좋네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이걸 한번 빠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던져주시면 돼요. 여기 잡아야 되잖아. 어? 그거 발로 밟아야지. 앞에 떨 거야 던져요? 마음대로. 상관없어요? 네. 갑니다. 멀리 던지면 큰 거. 오케이. 멀리 던지면 큰 거 하나. 최소 30m. 둘.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플라이어 가래. 와. 아이 아쉽네. 있으니까. 아 근데 평소에 다 그거를 많이 하셨죠? 닭이요? 네. 근데 닭 좀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다 가지고 와. 닭으로 보통 뭐 잡으세요? 그 뭐가 장어가 좀 많이 나왔던 장어. 편이에요. 그리고 아, 얘를 반으로 잘라서. 오, 라삭. 라삭사후라이. 와, 맞지? 와. 딱 맞춰. 통발해? 아, 아까 실패했던 통발해. 여기다가 넣을게요. 오케이. 아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 뭐야? 아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돼. 신난 거 같은데? 아 일부러 재미를 위해. 오케이. 들어가. 이제
같이 들어갈 뻔했다. 같이 들어갈 뻔했다. 아, 아깝다. 이제 우리 쓰레기를 챙기고 철수하면 됩니다. 오늘 수확이라고 여기 쏘인 거 빼고 없어요. 이제 피는 멈췄는데 욱신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요거 가지고 저희는 오늘 철수하고 다음 통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자. 우리 근데 먹을 거 하나 있어. 뭐? 커피 우려 먹으러 가자. 안녕.